25번 볼까요? 25번. 25번의 제목 고르는 건데. 1번 쓰신 분. 2번. 25번에 3번. 4번. 오케이. 이거는 전원이 다 4번. 제대로 맞춰주셨네요. 고마워요. 아, 유지 않았구나.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순서입니다. 1번. 한 분. 2번. 3번. 두 분. 윤진이는 모르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주어진 문장에 무엇을 쓰느냐는 건 그냥 해석해서는 내가 어렵다 그랬죠. 아, 일단 우리가 들어간 단어 좀 확인 좀 합시다. 자, unless의 뜻은 뭡니까?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아니면입니다. 좀 적어주세요. 나는 이거 안 적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conversation은 뭡니까? 대화. 근데 rolling이란 말은 롤이 구르다입니다. 그럼 대화가 구르다란 말은 대화가 잘 진행되다란 뜻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A에 있는 common. 두 가지 뜻이 있어요. common은 흔한, 아니면 공통된. interest는 흥미나 관심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ake place. 이거는 같은 뜻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happen. 자, 이런 단어 정도가 되시겠고요. 자, 이때 이 사운드는 어떻게 들리다. 이 as 아시죠? 뭐뭐만큼 뭐뭐 하다니까 as easy as는 뭐뭐만큼 쉽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갈 거. 없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기서 다 나와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항상 A와 B와 C의 내용을 고를 때는 해석을 하지 말고 거기에 각각 들어있는 중요한 뭐가 있다? 힌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이러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This common interest. 이러한 공통된 관심사. 이렇게 이러한이란 말은 또는 this나 여러 개일 때뭐 this를 쓴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이 앞에 한번 이 interest가 언급이 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는 이 무엇에 대한 interest라는 이 흥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이러한 공통된 주제나 흥미는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되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지금 박스 부분만 해석해 주세요. 박스 부분만. 박스 부분만 해석해 보세요.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o you want to be closer to your father? 당신은 당신의 아빠에게 closer,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빠와의 관계죠. 여러분들 뭐 아빠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아빠가 좀 무섭다거나 아빠하고 사이가 이렇게 막썩 가깝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정말 아빠랑 친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빠, 어릴 때 아빠라는 사람은 좀 엄한,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다르니까요. 뭐 윤진이, 아빠 같은 경우 윤진이 엄청 친하지. 그러니까. 성격이 다들 다르니까. 자. Just like with your friend. Just like 뭐뭐처럼이죠. 뭐처럼.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처럼. You can't get close. 당신은 get close, 가까워질 수가 없다. With your father, 아빠와. unless가 말했지, 만약 원마자 아니면이니까. 당신이 그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된. How do you get the conversation rolling? 이란 문장. 이거 지금 뭐예요? 뭔가를 물어보는 말이죠. 물음이죠, 물음.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지.
자, 그럼 다음부터는 이 다음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서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질문 형태가 나오면 이 뒤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거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그 다음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당신은요? 그 대화를 더 롤링, 쭉 진행이 되도록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뭐, 첫 번째는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B번 보니까, one great way, 하나의 좋은 방법은, 이라고, 무엇에 대한 답이거나, 아니면 해결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것보다 더 앞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잠깐 보시면 하나의 좋은 방법은 자, 이때 to는 뭐뭐 하는 것이다죠. to 부정사의 명사 역할이죠. 자, activity 어떤 활동을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빠랑 같이 뭔가 배드민턴을 친다던가. 자, but 그러나 this may not be as easy as it sounds. 그거는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sound,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잠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You need to find the common interest. 오, 드디어 나왔다. 어는 이제 처음으로 등장할 때. 당신은요,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내가 오 했을까? 바로 이러한 공통된 관심사라는 말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C 뒤에 A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이두 개만 보면 쉽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C번 아까 볼까요? C번.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이라고. 무엇에 대한 이유나 또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그 뒤에다 적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주어진 문장, 뭐였습니까? 박스 문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잘더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죠, 방법을.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건 왜냐하면 해버리면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C라는 게 문장의 맨 처음에 올 수는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제일 앞에 올까? C 뒤에 A니까. 그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B가 들어가주고 CA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A, B, C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둘 중에 하나와의 연결 관계만 제대로 알고 그러려면 전부 지금 문장의 뭐 부분을? 도입 부분을 정말 신경 써서 잘 봐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B, C, A인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26번의 답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뭘잘 봐야 된다? 일단 주어진 박스의 문장은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나와 있는 ABC의 각각 첫 번째 부분, 도입 부분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게 뭔가라는 걸 여러분 잘 힌트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것과 연결해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절대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맞아요.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일치하지 않은 거. 요건 우리 지원이가 자주 틀리는 문제인데, 지원이가 없네, 오늘. 자, 27번에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쓰신 분. 2번. 3번. 3번. 4번. 5번. 나머지 두 분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27번. 일단 지금 답들이 좀 갈리니까. 단어를 좀 드릴게요, 단어. result는 결과입니다. 적고 하시는 게 하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survey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confidence는 자신감. 그럼 그 앞에 give them confidence.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뭘까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액티비티는 활동이 당신에게 자신감을 주느냐? 학교에 잘한다, 스포츠를 한다, 다른 거, 다른 사람 돕는다, 그다음에
노는 거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 뭐 등등등입니다. 요걸 이용하셔야 되겠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지금 어려운 단어는 다 말씀드려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잠시만요. 3번 봐볼까요? 3번.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행위,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이것은요, 중요한 거, fuel은 무슨 말이에요? fuel. fuel의 비교급이에요. 이것의 비교급. 뜻은 더 적은입니다. 자, 해석은요, 더 적은 학생들에게 컨피던스를 줍니다. 비교한 대상은 뭐와 비교했을 때? performing. performing이란 건 위에 있는 요거죠. 자, performing은 26%, 남들을 돕는 거 18%. 그러면 남들을 돕는다라는 행위가 performing 한다는 것보다 그 confidence, 자신감을 주는 게더 적다라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3번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 5번은요, 아까 했던 helping others야. 이거는요, 자신감을 주는데 여기에서 as는 뭐뭐만큼이죠. 뭐뭐만큼은 뒤에 나와 있는 playing sports. playing sports는 요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요 색깔로. 자, playing sports. 그러면 이거만큼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자, helping others하고 여기 있는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18하고 24는 차이가 많이 나네? 같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굳이 쓰려면 이거 아니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답은 알맞지 않은 건 4번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문장이 돼야 되겠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1번 쓰신 분. 2번. 3번. 4번. 그렇죠. 이거는 다행입니다. 나도 고마워요. 다 안에 대해서. 힘들어요, 선생님도. 자, 주장. 주장까지만, 사춘기에만 조심하면 됩니다, 주장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이런 주장 따위 믿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지 않으면. 자, 29번에. 1번 쓰신 분. 저 이거 안 풀어. 왜, 안 풀어버렸어요? 1번 쓰신 분. 1번? 2번. 우리 사춘기는? 네? 5층, 미안해, 5층, 5층기는. 모르겠어요? 아니. 안 했어. 자신있다. 무섭다, 야, 니가. 자. 일단, 이거는, 답은, 이거는 쉽게 나올 겁니다. 1번입니다, 1번. 이거는. 자,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하지 않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다음 거 숙제 먼저 체크합시다. 숙제는요, 그 뒤에 30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답형까지 할까요? 6개. 서답형까지 숙제로 내겠습니다. 자, 이거랑 독해 말고 문법 꼭 방송 들으세요. 내가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자, 수고하셨습니다.